자, 추가 조건. 완만한 경사 구간의 가공 경로를 보완적으로 생성하여 줄수 있는 조건으로 추가 조건 설정 대화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경로를 생성할 때 여기를 지금 경로를 생성했는데 레벨에서 자, 보이게 하면 그 스택 간격을 지금 우리가 2를 줬기 때문에 그 2mm 정도 간격으로 해서 경로가 생성이 된 거거든요. 생성이 됐는데 이제 완만한 영역에서는 경로가 생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측정해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면을 찍고 컷을 왔다 갔다 해보면 지금 이 각도가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거의 90도 각도가 되는 거고요. 쭉 가보면은 이게 수평이 0도예요. 지금 이렇게 가까우면 61도. 쭉 가다가 50, 45도. 이게 이제 한, 여기가 한 45도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이 45도인 지점. 이 지점을 이제 경계로 해서 이보다 위에를 생성하지 않고 밑에 부분만 생성하겠다. 밑에가 이제 각도가 40도 쭉 가다가 이제 거의 수평 부분이 이제 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완만한 부분에서는 면의 그 거치기, 툴패스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 면의 어떤 이제 궤적, 커서 같은 게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완만한 부분은 이거 말고도 등고선 말고 평행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게 좋겠고 측벽 구간에만 얘는 경로를 생성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제한을 두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얘를 바닥 끄고 초석과 체크하고 헬릭스도 체크 끄고 얘도 체크 끄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간격을 좀 촘촘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씩 줘서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간격을 좀 촘촘하게 준 상태거든요. 1mm씩 줬기 때문에 이 사이 간격을 보면 이게 이제 거의 1에서 약간 크게 조건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거리값이 촘촘한데 여기서는 거리값이 길어지는 거죠. 이 길어지는 이유가 이게 완만하기 때문에 얘는 깊이로 해서 자르거든요. 슬라이스로 자르다 보니까 완만하다 보니까 이 간격이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만한 영역에서는 이 등고선이 좋지 않다. 그래서 특정한 각도까지 보통 한 45도를 경계로 해서 45도보다 각도가 작은 부위는 등고선을 쓰고 이거보다 각도가 큰 영역은 등고선 말고 뭐 평행가공이라든지 일정하게 쭉쭉 제거하는 이런 경로로 생성하자. 그래서 45도를 제한을 둬서 그 위에 경사가 큰 부위는 생성하지 않겠다. 자, 그거를 추가 조건에서 하겠습니다. 추가 조건을 체크를 하고 조건에 보면은 기본값이 45도로 되어 있는데 이 45도까지를 지금 1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각도가 큰 완만한 영역은 하지 않겠다. 쉘로우 영역은 절삭하지 않겠다. 쉘로우라고 하는 게 영어로 완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아까 다른 점이 뭐냐면 45도를 경계로 해서 경로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지금 면이 있는데 이 면에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면 한번 찍어보면 이 정도가 지금 한 45도 정도 되는 위치거든요. 이 45도 정도 되는 위치 이렇게 돌려보시면 그 위치에서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이제 실제로 경로가 여기 생성되면 터치하는 지점은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지점 위에로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45도를 경계로 해서 우리가 어떤 커브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파팅 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런 기능이었었거든요. 얘를 체크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45도. 45도로 하고, 곡면 선택해서 이 면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바디 면 선택했고,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파팅 라인을 찰수 없다라고 뜨는데 마이너스 45도로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선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45도가 되는 그 면에다가 선을 생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이 위치를 찍어 보시면 딱 45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구가 경로가 생성되는 위치에서 현재 이 위치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 지점에 대해서 여유값 0.5를 남겨놓은 위치에서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0.5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로가 생성됐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